우리 애가 지금 디자이너다 아니다. 디자인은 지금 상담이 우선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? 사춘기에 가장 중요한 건 키, 몸무게, 성적 아니야. 뭐야? 자존감. 자존감도 너무 높으면 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? 정확히 50이면 돼요. 50점. 100점이 돼도 안 돼. 그건 미친 거야. 자존감은 아,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. 주눅들지 않고. 항상 시험 기간에 공부하라면 자기들 잘한다고 하고 안 하고 정작에 시험 보면 또 결과는 또 별로 안 좋긴 하고 그래도 괜찮고 자기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고 근데 그냥 괜찮게 애가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? 자기 본인이 잘한대요. 어머니 중국? 예. 어머니 중국 엄마 잘한다고 하는 게 뭐냐? 그냥 잘하는데 뭐 근데 뭐 기준이 어디서 기준? 자기만의 기준. 자기만의 기준이 뭐냐? 그냥 이렇게 내려 친구들 중에 중간 아래로 떨어앉으면 자기는 네,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 엄마하고 애하고 기준이 같아요? 달라요? 달라요. 전혀 달라요. 네. 그치? 내가 아까 그래서 중국, 한국, 일본, 싱가포르 얘기한 거야. 그냥 기준을 애는 어디다 두냐?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잖아요. 그거를 조절할 수 있나요? 부모가? 부모가 조절할 방법이 있지. 느낌. 제가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때 시험지를 막 들고 이렇게 치거든. 아빠 나 수학 경시대에 39점 맞았다 이러는 거야. 39점이면 잘한 거예요? 못한 거예요? 누가 입장에서 생각해요? 한숨 팍팍 치는 거야 나는. 그 집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예요. 근데 그래서 애를 곧 가르친다고 앉았어.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앉았는데 10분이 안 가서 싸우더라고. 초등 교사인 엄마가 애를 못 가르쳐 열이 받는 거야. 39점 받은 사실에 대해서. 근데 이때 제가 그 다음부터 시험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칭찬의 기준을 잡을 이게 결론. 오늘 정말 진짜 말씀 잘해요.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놓아야 돼? 얘가 잘한다, 더 좋아졌다는 기준은 어디에? 사실 저는 너한테는 잘하지만 너 기준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치. 근데 그때 애가 39점 맞았다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다시 못 보는 다섯 명이나 했다야. 걔는 기준을 잡았던 거고. 저번보다 저번 그렇게. 그렇지. 맞아. 저번보다는 1점 올라가. 그렇지, 그렇지. 아 오늘 강의 이제 다 끝났다. 오늘 강의 다 끝났다. 그거 깨닫는데 제가 35년 걸린 거예요. 담임이라는 사람, 담임이라는 사람은 1등도 칭찬해주면 꼴찌도 칭찬해줘야 될 수, 그게 능력이죠. 훌륭한 교사는 꼴찌도 발전했을 때 꼴찌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격려해줘야 훌륭한 교사죠. 그렇죠? 그러면 훌륭한 부모는?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돼요. 아, 뭐, 우리 입장에서는 90점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렇지. 그렇지. 또한 그 칭찬한 거 여기서는 아기가 칭찬하시면 다른 거 부모님 모르지만 우리 아기는 저는 칭찬은 말 없어요. 왜냐면 칭찬해 주면 나중에는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잘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잘할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입에 안 해요. 칭찬 안 해요. 못 해요. 중국 엄마지? 대박! 야, 벌써 티나요? 다 티나잖아. 티나잖아. 한국 엄마보다 더해. 중국은 어이 대학 서열화가 어마어마하게 촘촘하잖아요. 진짜 심해요. 네, 심해서 우리 조카도 중국 가서 청와대 들어갔다가 아, 못 견디고 피부병만 얻어가지고 진짜? 스트레스 때문에.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심해. 학력이 그렇지, 그것도 있고. 오케이. 지금 제가 우리 딸내미가
39점 맞았을 때 집사람하고 여보 당신 가르치지 마. 둘이 자꾸 싸우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칭찬의 기준을 39점에 둔 거예요. 그래서 39점보다 나아지면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. 90점은 돼야 칭찬받지. 이게 오늘 언니들 어마어마하게 잘났어. 나 만나서 행운이야. 바로 그거예요. 아 선생님 제가 네. 작년에 그 큰애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할 때 단원 평가를 봤어요. 그래서 두 개가 틀렸어요. 20문제 중에. 그래서 아이는 잘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통화 중에 담임 선생님은 단원 평가는 다 맞아야 된다고 두 개 틀리면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네 그거 그것도 네 아이한테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네, 먹으면서 합시다. 자, 두 분이 한 개씩 먹으면서 한번 먹어요. 이게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먹으면서 해야지.